빰! 빠바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제 집게에 취직을 하셨고 오늘이 공식적으로 처음 교육을 받는 날이겠군요. 이제 게셀버거 만들어도 돼요? 안 됩니다. 게셀버거를 만들려면 먼저 배워야 할 일들이 많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야, 들어가, 들어가. 보시다시피 이제 당신은 비키니 시티에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에 취직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룻밤만의 성공은 아닙니다. 가게가 6시에 닫으니까요. 오늘의 집게리얼은 바로 한 남자의 노력과 인내와 비전과 결심과 땀의 결실이죠. 특히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초라했던 초기 시절부터 전쟁이 끝나고 집게 사정은 끝이 없을 것 같은 불황 때문에 은둔 생활을 했지만 화산에서 망한 노인정을 얻은 뒤 그의 운은 바뀌었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준 뒤 집게리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가게의 선절이 정말 요란해요. 가게의 선절이 정말 요란해요. 가게의 선절이 정말 요란해. 요란하다니까요. 작은 버거 가게 치고 가게의 선절이 너무 요란했었죠? 아니야. 자, 오늘날의 집게리아. 오늘날의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해 최신의 패스트푸드 설비들을 들여놓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최신의 고기 조종 장치고 이것은 우리의 자동 화폐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급 음료수 온도 조절 장치들이죠. 수입한 거예요. 이것은 액체 전달 장치의 견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히 예술적인 수준의 양념 분산 장치도 드립니다. 이제 게살버거를 만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죠? 게살버거! 아직은 안 돼요. 일벌레 아저씨, 빠뜨린 게 있습니다. 개인 위생이죠. 집게리아의 모든 직원들은 엄격한 개인 위생 수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 스펀지밥 씨, 하루 일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훌륭한 직원은 항상 손을 완벽하게 씻습니다. 손톱 밑도 빠뜨리지 마세요. 손가락 마디도 잊지 말고요. 손바닥도 광이 나도록 닦으세요. 자, 이제 손을 봅시다. 정말 완벽하게 씻었네요. 상사와의 대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안 돼. 이제 뒷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장으로 직접 가서 이 업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펴봅시다. 바로 손님이죠. 집게 애호가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말한 거야? 당신 귀신이지? 징징아, 천장에서 누가 막 말을 시켜? 너 주문할 거야? 아니면 벽이랑 계속 얘기만 할 거야?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둥아, 잠잘 거면 다른 데로 가! 안 돼요, 징징이 씨. 집게 사장의 말을 기억하세요. 돈은 항상 옳다. 천장의 말이 옳아. 넌 별로 좋은 직원이 아니야. 알았어.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나는 말이야. 이 둘은 나중에 다시 살피도록 하고요. 지금은 비상사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뭐야? 집게 사장님의 업계 라이벌인 플랭크톤 사장이네요. 집게 사장, 내 미세한 먼지나 먹지 그래. 너의 비법을 드디어 내 손에 넣었다. 몇 날 잡지 못해 집게 사장. 이 슈퍼 돌진 모드로 기회를 맞추면. 터보 돌진 모드로 맞췄어야 하는데. 스펀지밥 씨 덕분에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했군요. 징징이 씨를 다시 볼까요? 이봐, 징징이 씨, 게사물을 생각해봐요. 아, 뚱아, 내가 추천해줄게. 게살버거를 주문하는 게 어떻겠니? 좋은 생각이야, 징징아. 게살버거 하나 주세요. 아, 여기서 먹을 거야, 포장할 거야? 조금만 참아요, 징징이 씨. 이것도 업무의 일부예요.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모두 마쳤으니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살버거 만들기! 바로 당신, 거리에서 온 초라한 직원이며 이 가게를 번창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원인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하게 될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신나고 뒷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맞는 듯한 즐거움, 바로 게살버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확실해요? 좋아 좋아! 게살버거의 비법은?